여기가 특이할 만한 게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일대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이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평형을 쓰게 되면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을까? 전세를 주든 입주를 하든지 간에 12억 정도가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단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DH 방배라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청약 공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은 DH 방배고요. 이번에 총 세대수가 아니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세대가 1244세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서초에, 방배동에 이런 세대가 다시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규모 공급이고요. 아,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이 세대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총세대수는 한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8월 16일에 바로 오늘 공고가 나왔고요. 8월 26일부터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작은 면적이 전용 5구인데요. 가격은 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용 8사는 22억 정도 됩니다. 입주 예정은 2026년 9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니까 주변이 얼마 정도 되는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입주년 15년 차 이내 아파트들만 한번 필터를 걸어봤는데요. 지금 나온 곳이 22억 4천만 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곳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단지가 2013년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744세대고요. 12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거래를 보게 되면 지금 7월부터 6월 사이에 거래된 거는 4건이었고요. 가격은 22억에서 24억 사이였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건 1층인데 23억이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시세 차익이 거의 없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일대가 싹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양 예정이 있죠. 여기도 다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대가 이렇게 정비가 되고 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가 굉장히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기 호객론에 보면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될 수 있나요? 가점 몇 점이면 될까요? 아니면 나 돈 얼마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이런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유망하게 보신다는 뜻이겠죠? 이 일대가 확실히 많이 바뀔 것 같긴 하네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강남이기 때문에 온갖 인프라들이 다 모여 있고요. 뭐 학군이면 학군, 접근성이면 접근성,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평형을 쓰게 되면은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A타입의 절반 정도의 경쟁률 혹은 그 이하의 경쟁률이 B타입에 몰리거든요. 최근에 있는 분양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미안 레벤투스라는 단지가 있었는데요. 총 133세대를 모집한 곳이었는데 강남구 도곡동에 들어선 단지였습니다. 여기 링크 있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한 12,000개 정도의 청약통장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신혼부부가 4,200개, 생애 최초가 5,9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면적별로 보려면 일반 공급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면적을 보게 되면은 84A타입이 4개 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4,100개가 들어왔고요. 84B타입이 5개 세대였는데 여기는 3,0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A타입, B타입 모두 4세대, 5세대 이 정도 되니까 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났는데 확실히 A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공덕동에 공급됐던 아파트고요. 여기가 463세대에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는 84, ABCD 타입이 아무래도 주력이었는데 전용 5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타입이 훨씬 세대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D타입이 특이하게 가장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덜한 타입이 많이 남았나 봐요. 전용 5구 A타입, B타입이 있었는데요. A타입에 한 17,000개 정도의 청약통장이 몰렸고요. 물론 64세대긴 했지만 전용 B타입은 14개 세대를 모집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500개 정도가 몰린 것 같습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B, C, D가 있는데 D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D만 먼저 보게 되면 12,000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A타입은 한 3,000개 정도 들어와서 경쟁률이 224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B타입하고 C타입은 수가 적긴 했지만 경쟁률, 그러니까 비율로만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안 원펜타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워낙 유명한 단지죠. 반포동에 들어선 단지고요. 292세대고 전용 84 ABCD 타입을 공급을 했는데 A타입이 106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전용 84A타입에 55세대를 모집하는데 38,000개,
그래서 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8,500개가 몰려서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 보면은 처회통장 수가 A타입은 38,000개, B타입은 8,500개니까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번 DH방배의 경우에도 A타입의 수가 월등히 66세대로 많긴 하지만 경쟁률만 놓고 보면은 B타입과 C타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면은 B타입을 쓸 것 같아요.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게 되면은 지역을 우선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첨도 비율이 다른데요. 전용 60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60%, 그리고 전용 60부터 전용 85 이하는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 85를 초과하는 물량들은 20%가 추첨제입니다. 그리고 추첨에서도 무주택자를 먼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민영아파트고요. 해당 지역은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주어지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여기가 특기할 만한 게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발코니 확장비도 확인을 해야겠죠. 전용 84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타입 2,300만원, B타입 2,700, C타입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60%인데 50%만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잔금은 20%입니다. 전세는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아르떼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면 12억 정도 합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월세를 일부 주고 사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9억에 37만원, 10억에 80만원, 12억 재계약이네요. 12억 5천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억 5천만원 안전하게 한 12억 정도로 잡아볼게요. 분양가를 22억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 20%,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10%가 덜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6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준다 그러면 주변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는 12억으로 잡았다고 쳤을 때 입주 전에 필요한 금액 이외에 5억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 비용이 5억 플러스 6억 6천이니까 한 12억 정도는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면 주변 시세를 뭐 24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안전하게. 대출을 한 12억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5억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주 전에 6억 6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입주 전까지 필요한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한 12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주든 입주를 하든지 간에 12억 정도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단지인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저도 한번 지원해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방배라는 곳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후 분양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청약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 단지 청약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